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3D 운전교실이 버전 22.6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아이폰은 아쉽게도 지금 심사 중이라서 내일 정도 업데이트 될것 같고요. 안드로이드 폰은 지금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바뀐 것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랜만에 이차 타네 또. 역시 나는 흰차가 좋습니다. 오픈카 열고! 업데이트도 됐겠다!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바뀐 점은 가장 큰 문제는 갤럭시 탭하고 아이패드 이런 탭 종류 같은 것들이 내비가 이상하게 위치하고 또 메뉴에서 글자들이 안 보이는 이상하게 잘려서 보이는 오류가 있었는데 그런 거를 고쳤습니다. 갤럭시 탭, 아이패드 오류 고쳤고요. 아,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소리 좀 키워볼게요. 기어 바꾸는 소리. 그리고 후진, R로 될때삐 소리 나는 것도 추가했고요. 네, 요거 소리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또 바뀐 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그 백미러, 룸미러를 클릭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했을 때 내비는 안 없어지는 오류가 있었는데 내비도 없어지게 바꿨고요. 또 1인칭 모드에서는 핸들은 안 없어지게 했습니다. 핸들까지 없으니까는 1인칭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핸들 남겨놨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자, 내비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가고 싶은 거 선택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안내 종료를 누르면 내비를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상도로도 이렇게 내비 경로가 설정됐다가도 안내 종료 누르면 다시 취소가 되고요. 또, 아파트를 눌러서 이제 깃발이 꽂혔잖아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내비 따라서 깃발이 꽂혀있는 아파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요청하신 기능인데요.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도착했으니까는 경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보셨나요? 지금 깃발이 사라졌습니다. 예, 경로, 아파트에 도착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목적지는 없어지고요. 다시 이제 새로운 목적지를 정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맞아, 이거. 사람으로 내릴 때, 내비가 있었던데 그거를 곧 없앴고요. 그리고 여러분 5월 5일 어린이날 이벤트로 날아가는 버튼 플라이. 네, 어린이날 이벤트는 종료됐으니까는 플라이 버튼은 없어졌습니다. 다시 크리스마스 이벤트나 내년 어린이날 이벤트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렇게 아 맞다.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면은 내비가 없어지거나 이렇게 뭐안 되는 그런 거 오류 있었거든요. 내비가 안 나타나는 거. 그거 고쳤습니다. 내비 이제 나타나고요. 지하주차장에서 나갔다 들어와도. 그리고 렉 살짝 줄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요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앞으로 더 으악! 괜찮습니다. 쟤네들 무적이에요. 아무리 부셔도 안 부서지는 차들이니까.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3D 운전교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고요. 항상 응원해 주시고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점프가 될 것인가? 안 돼. 돼. 살짝 점프. 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